아침 라이프스타일 하우스인 디 아테오는요, 아테온에서 영감을 받아서 폭스바겐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팝업 브랜드 하우스고요. 아트와 이온의 합성어인 아테온에서 영감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외관을 보실 때도 저희가 세모골에 다양한 이제 라이팅이 있는데요. 그것과 그다음에 쇼윈도에 전시된 차, 그리고 그 뒤로 보여지는 LED 라이팅 퍼포먼스가 하나의 환상 즉흥곡을 이루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작품의 제목은 환상 즉흥곡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한요한 작가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또 완전 다른 또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좌우 위뭐 아래 모두 유리로 된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사방이 유리로 됐기 때문에 무한 궤도라는 이제 컨셉으로 원동민 작가의 칼레이도스코프를 활용한, 그러니까 만화경이죠. 만화경을 활용한 그런 작품입니다. 딱 들으셨던 순간 이게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다들 놀라하세요. 밖에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건물 팝업하우스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2층은 이제 평소엔 상시 미술 그런 예술 작품 전시도 하고, 곡의 클래스도 하고, 파티도 하고, 다양하게 쓸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고요. 1층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갤러리로 꾸며져 있고요. 2층은 지금 보시면 피트 에커트라는 시각장애인이 저희 인터내셔널 캠페인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분의 작품이랑 같이 호주의 스페셜리티 커피 브랜드인 듀크스가 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한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리스타 두 분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듀크스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맛있네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피터 에커트 작가의 이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테온에서 영감을 받은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을 가지고 아테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진가, 그죠? 네. 어떻게 이런 사진을 만들었을까 싶긴 해요. 솔직히 안 보이는데. 그쵸. 이제 피터 에커트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만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선천적인 시각장애는 아니시고, 이제, 나이가 좀든 이후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신 케이스여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도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포토 작업을 하셨던 분인데, 시각장애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좌절을 많이 하셨다가, 장모님의 그 카메라를 처음 접하고, 그 카메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터 에커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본인이 봤던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이라던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을 이제 기억하고 손으로 이제 그, 물체를 느끼고 만져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네네.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위에 또 4층? 3층에는 뭐가 있죠? 3층에는 지금 4D 드로잉 공간이에요. 그래서 VR 체험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피터 에커트의 그 드로잉에서 영감을 받아서 내가 피터 에커트가 되어보는. 네. 그래서 VR 이제 글래스를 쓰면, 아테온이 나오고요. 본인이 원하는 배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배경에 아테온을 놓고, 이제 라이팅 기법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겠네요. 재미있고 그 이제 작품들은 그 다음날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다운도 받을 수 있고, 네, 소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층 카페에서 바로 연결돼서 거기 모니터로도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2층 카페에서 볼 수가 있는. 네,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한 작품들이 다 롤링이 되고 있어요. 또 3층에도 보면 레스토랑이 또 있더라고요. 4층에, 아, 4층에. 4층에 레스토랑이 있고요. 4층은 이제,
노희영 대표님, 그 YG 푸드 대표님과 그다음에 에드워드 건 셰프님, 그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계현 이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합심해서 아태원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레스토랑을 컨설팅하시고 이제 메뉴 개발하시고 인테리어까지 완성한 공간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기 때문에 연말에 뭐 각종 모임이라던가 뭐 그런 파티를 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태온의 컬러인 그 옐로우, 커큐마 옐로우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 뭐 데코, 이런 뭐 디쉬라던가 이런 플레이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오감으로 아태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공간입니다. 인테리어가 딱 되게 아담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네. 약간 단정한 담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히노 레시피 이용하시려면 미리 개별 전화 예약을 하셔야만 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 이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연말 되면 아마 예약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두르셔야 네. 합니다. 이 공간은 언제까지? 저희가 12월 7일 날 이제 일반 오픈을 했고요. 네. 31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연말까지. 아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네. 네. 그래도 한 1월 중순까지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네. 네. 저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죠?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네. 임팩트 있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